네,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. 수많은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스릴미입니다. 오, 스릴미.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맞아요. 공연이 올라올 때마다 늘 매진, 그리고 늘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스릴미인데요. 네. 아, 기대됩니다. 저는 이 작품 아직은 본 적은 없는데 그 명성 익히 들어 압니다. 아, 저는 이 작품이 2007년 초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. 2007년도 초연 작품을 봤어요. 오. 그것도 가장 유명한 네. 류정한 김무열 페어로 정확히 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왜냐면 제가 그 초연을 보고 류정한 선배께 네. 그 공연할 때 입으시라고 팬티 두 장을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. 또 배우들은 그런 걸 챙기시는군요. 아니 그 형님도 이제 저한테 네. 야 이런 거 사오는 후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꽃도 좋고 뭐 네. 향수도 좋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네. 배우들은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고 네. 속옷 뭐 또 옷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청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, 그쵸. 제가 또 이렇게 팬티 두 장을 잘 포장해서 받아들였더니 아, 너무 서로 웃었던 네,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어서 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음악과 탄탄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바로 스릴미입니다. 오늘 이 작품의 멋진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별이 될 두 명의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볼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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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나 네, 이번에 스릴미라는 작품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이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뮤지컬 스릴미에서 나 역할을 맡은 배우 윤누노입니다. 아이고, 너무 잘생기고 저의 한 20년 전을 보는 듯한. 감사합니다.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, 미안합니다. 네. 아니 이게 신인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스릴미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보니까 맞네. 맞아. 떡잎부터 남달라요. 느낌 빵 왔어요. 아, 이 스릴미 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냈는지 감사하죠. 저도 딱 보면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. 어때? 좋아, 감이 좋아. 오, 선배 눈에는 보이거든요. 네.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 스릴미에 합류하게 돼서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. 네. 어떠세요? 저는 너무 설레가지고요. 처음에 빨리 연습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그 연습이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. 네, 이게 네 그래요. 좋았어요. 이 벅참이 표정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? 느껴지고 네. 지금 뭐 보기만 해도 저도 역시 막 설렘이 막 가득해요 마음에. 맞아 맞아. 네. 표정 엄청 좋으셔 지금. 그러니까. 뭔가 기운을 우리가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. 네네. 그리고요. 저는 이제 전역 후에 이제 첫 작품이거든요.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기대도 많이 됐는데 또 이제 워낙 한 10여 년 넘도록 너무 인기가 많은 작품이다 보니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가장 많이 됐었습니다.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아주.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스릴미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또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혹은 작품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. 두 배우가 설명하는 스릴미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아, 스릴미는 1924년에 미국 전역을 뒤흔든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. 이제 2인극이에요. 어디서지? 이렇게 나와 그라는 인물 둘이서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는 작품인데 한 2시간 정도 되죠? 네, 한 1시간 40분에서 네. 50분 사이인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왜 이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촘촘히 세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
잔인했던 그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또 2인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이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한 대의 피아노 연주만으로 정말 눈과 귀를 사로잡는 뮤지컬 쓰릴미인데요. 네. 쓰릴미는 2003년에 미국에서 초연이 됐고요.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초연한 이후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야말로 10년이 넘었죠. 그래서 정말 이 범죄 실화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또 뭔가 무섭기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과연 흥행을 할 수 있을까?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?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우려를 한 방에 뒤집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쓰리미는 코미디쇼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연극 같은 것이 줄을 이뤘던 대학로의 소극장에 이른바 드라마 뮤지컬의 시작이 되기도 한 작품인데요. 이 강력한 반전이고요. 또 드라마틱한 구성이 모두를 압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우리 종민 씨가 없으니까 오늘 아주 제대로 민정 씨가 저 긴장했잖아요. 종민 씨가 큰 역할을 하네요. 그러니까 긴장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네요. 네.